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 10월에 오는 멋진 날, 김창 색소폰 앙상블 페스티벌.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주를 준비하셨어요. 언덕에 올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박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10월에 오는 멋진 날, 김청수 색소폰 앙상블 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멋진 오프닝 무대.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연주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오프닝 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또 시원해도 멋진 날에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청수 색소폰 앙상블 팀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뒤에서 계신 앞에 혼자 많은데 네, 한 4만 명 정도가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시원해도 멋진 날 김청수 색소폰 앙상블 페스티벌 함께하는데요. 이번 순서는 또 우리 오늘 리플이 받으신 분 보시면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다 명함이 성함들과 있습니다. 이번에 유도열님이신데요. 네, 잠깐만요. 유두열이 아닙니다. 유도열입니다. 남들이 좀 유도열인 줄 아는데 인사 한번 하시고요. 아니 마이크 대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진행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아, 그 얘기를 안 해도 되고요. 죄송한데요. 지금부터는 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 연주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내 진행 뭐 한다고 지금 탓하시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곡이 데니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멋진 연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애니보이. 이리 오십시오. 네. 오셔야 돼요. 네. 합주 또 하나 있으니까. 가까이. 저기 핀마이크 하나 좀 챙겨주시겠어요? 셋. 시월에는 멋진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세수 프랑선 볼 페스티벌.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생방송, 녹화방송. 네. 죄송합니다. 먼저 가시는 분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네. 자, 이번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서경민 씨가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리 멋진 데니보이 해주신 뉴디얼 님과 함께, 님과 함께라는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들님 수고. 아니,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죽어나. 근데, 저희들 진행에 조금 원활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성경민 씨 따로 솔로곡 준비하신 곡 있죠? 네. 진승의 보릿고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승의 보릿고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민 씨 잠깐만 일로 와봐요. 그럼 아프지.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서경민 씨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앵콜 하나 들을까요? 안동역에서 한답니다. 네. 한번 앵콜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할 때. 자, 앵콜곡 안동역에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앵콜곡으로 안동역에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다시. 그리고 곡 중에 아시는 분 따라 불러주시고요.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갈차도 또 지금만 하고 올라가고 이러지. 참말로. 자, 우리 성경민 씨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멋진 날 김창수 색소폰 앙상블 페스티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멋진 색소폰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영님께서 준비하신 곡인데,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쪽으로 오시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 멋진 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긴장되시죠? 많이 되죠. 자, 긴장하지 마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준비하신 곡이 영일만 친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정말 좋아. 자, 아시는 분들 같이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 준비하신 곡이 여러분 많이 듣는 곡이죠. 배삼에 묻혀 두 번째 곡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김영민과 함께하는 배삼에 묻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씨가 색소폰 입문하신 지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자, 우리 김동석 씨 준비해 주시고 다음 이청희 씨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일찍 오셔서 낮에 좀 날씨가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옷을 얇은 거 입으셔갖고 굉장히 추우실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신 곡이 조각배 마지막 입세.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마지막 잎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나무에 있는 잎새도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10월에도 멋진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스 번화선불 페스티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면 경미가 봐야 되는데 봤자 연주 다 끝나고 인사하는 거 그걸 배워야 남 연주할 때 안 보고 지 연주 하고 다니고. 자, 고맙습니다. 10월에 멋진 날 김창석 섹스폰 앙상블 페스티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열심히 연주해 주신 분, 섹스폰 같이 연주해 주신 분 계시죠? 이분이 김창석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옆에서 오늘 또 서브로 드럼 열심히 쳐주고 계신 친구가 있어요. 우리 김형우 드러머. 네, 한번 두드려줘요. 네, 추운데 뒤에서 널 수고하고 계신 두 분께도 항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이번에 또 멋진 색소폰 연주해 주실 분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형인데 성함이 이충희 씨예요. 농구선수 이충희 씨하고 이름만 똑같아요. 키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이, 그 날씨 좀 쌀쌀한데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준비하신 곡이 야래향 그리고 연인 두 곡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 야량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색소폰 앙상블 페스티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는데 날씨가 조금 살살한 관계가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래도 멋진 가을의 추억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야량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서울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 김창수 수폰 앙상블 페스티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이신데 단장님 연주도 한 곡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단장님 연주 한 곡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추워요. 네, 따뜻한 노래를 한 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마이크 하나 좀 드릴까요? 네, 인사도 좀 드리고. 네, 이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서 관람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박수 좀 크게 주시고요. 오늘 이 제 혼자만의 공연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뒤에 백까지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듣기 좋지 않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서 준비하신 곡이 이미자 씨 동백 아가씨가 아니고요. 다른 분이 부른 거 있죠. 장사익 씨의 동백 아가씨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아우, 가슴이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 들었습니다. 10월에 오는 멋진 날, 김창 섹스포 낭성볼 페스티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워서 제가 못 부린다고 한 게 아니고 추워서 올렸어요. 너무 많이 춥다. 자, 이번에 또 우리 섹스포 낭성볼, 김창 낭성볼의 미모를 담당하는 두 분이에요. 네. 왜 선글라스를 꼈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부끄러워서 선글라스를 꼈답니다. 자, 두 분, 조규랑 조남순 두 분입니다. 아, 그리고 전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똑같은 조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물어보세요. 남순 씨? 네. 직관악기 소프라노.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인데.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험한 날씨가 이렇게 험한데 끝까지 앉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100명씩이나 이렇게 앉아 계신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요, 다 우리 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고 다 우리 식구들인데 그래서 와 계시는 거지. 그렇죠? 네. 뭐가 엄마, 아빠, 누나, 형제, 사촌을 다 와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여기 공연하고 관계없이 지나가시다가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 아무도 안 보여요, 제 노래만.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음악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분께서 준비하신 연주곡이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터질 거예요. 뭘 알고 싶고 뭐가 터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가슴이 터질지. 자, 함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들었습니다. 멋진 연주. 자, 이번엔 연주곡 터질 거예요. 연주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오는 멋진 날 김창수 색소폰 앙상블 페스티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자, 조금 전에는 그대로 가면 돼서 다시 이럴 땐 차렷 인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남준 씨. 네. 10월에 오는 멋진 날 김창수 색소폰 앙상블 페스티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준비한 사람은 뭐든지 좀 그런 것 같아.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연습할 때하고는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분께서 또 멋진 연주곡 해주실 건데요. 우리 본전 솔로 해주셨던 유들님하고, 네, 조기란 씨 두 분께서 가를 남기고 간 사람이라는 곡을 연주를 준비했어요. 10월이면 벌써 이제 가을이, 가을도 이제 끝이 다 돼갈 것 같아요. 11월이면 겨울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가를 남기고 간 사람 두 분의 멋진 연주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월에 하는 멋진 날 김창석 스포 앙상블 페스티벌,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추운 날씨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이 행사가 내년에 더 멋진 알찬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멋진 연주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고 추운 데 앞에서 마이크 들고 있었던 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끝이다. 수고했다. 승리야. 어디 봐라. 상록이요. 상록이요. 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잘생긴 사람 밖으로 빠지세요. 정세 감독님 괜찮아요? 이대로 쓸까?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사람 참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해.
괜찮아요. 올라가세요. 물든 그리워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내 멍든 가슴을 남자가 대충 해도 이쁘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랑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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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